민감 때문에 언제든지 다크로스로 이제 포상을 주는 게 이런 식으로 말이죠. 지현미 선수가 이번에 공격을 어떻게 이끌어내느냐. 자! 네, 김동호 선수가 현재 원 앨범 파울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노스트랩에서. 자, 양 선수, 백성렬 선수는. 자, 비교적 김동호 선수가 조금 더 긴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김동호 선수는 현재 원 파울을 가지고 있어요. 파울이 하나가 더 늘어나게 된다면 투 파울로 패배로 기록이 되거든요. 돈은 리스트, 오케이. 자, 일단은 따긴 땄어요. 백성렬 선수 손목을 김동호 선수가 따긴 땄어요. 하지만 김동호 선수가 프레스 각도를 준비할 때 백성렬 선수가 그것을 되뇌시키면서도 풀지 않은 것을 했지. 오른 각도가 상관의 높이를 달리했다면 버티고 역전을 할 수 있는 모양새가 조금이라도 더 나왔을 텐데. 팔실은 그런 크루를 직접 운영 중이시라고 합니다. 네네. 이제 백성렬 선수는 본인의 개인 팀 코멘트하고 도사에도 좋게 있고요. 김경호 선수는 아직 치운 팀에 좋게 있습니다. 양 선수가 과연 누구의 후기 대결이 될지 백성렬 선수가 그 전에 우리 얘기한 대로 준비했기 때문에 합돌된 축구 대결이 자, 지금 포기 들어간 걸로 보이는데요. 자, 김경호 선수가 잘 포착하고 있습니다. 다시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는데 백성렬 선수가 하지만 김경호 선수도 굉장히 오래 버텨 버티신 것 같아요. 합기 위에서 베트남을 준비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고 김보현 선수하고 백성렬 선수 지금 호구로 일단 말았는데 백성렬 선수가 지금